보성에서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60대가 숨졌는데 요즘 야외 활동할 때 열성 질환 감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피부 노출을 되도록 피하고 감염됐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7일 보성에서 65살 유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유 씨는 전날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을 거부하고 퇴원한 상태였습니다.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라고 했는데 입원을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다음날에 119 불러가지고 그때가 이미 이제 사망한 상태였어요. 쯔쯔가무시병은 풀밭에 사는 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독감과 유사한 발열과 몸살, 그리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.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.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감염된 환자 8,600명 중 90% 가까이 10월과 11월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풀밭이나 아니면 밭 같은 이런 곳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주말에 레저 활동이라던가 여가 활동 10배 넘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평소 그 다른 달에 비해서.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 피부 노출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풀에 들어가기 이전에 조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즉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긴 바지, 긴 팔, 야외 활동력을 하거나 작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샤워를 좀 해주시고. 쯔쯔가무시병은 치료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도 당황하지 말고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